세그윗은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외의 코인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가요? 네, 세그윗은 어디든지 다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도 적용될 수도 있고요, 라이트코인에도 적용될 수 있고요. 이제는 데이터 구조랑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데이터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트코인과 비슷한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죠. 그 코인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세그윗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네. 좀 이따가 이제 세그윗 이번에는 아닌데 다음번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렇게 보시면은 많은 코인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비트코인 라이트코인에만 한정된 개념은 아닙니다. 매치풀은 어떻게 된 건가요? 아, 나 이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진짜 많다. 매치풀이 뭔지 알아, 혹시? 나 매치풀 몰라. 그거? 아, 오늘도 막 사람들이 까면서, 데비 있잖아. 데비의 새로운 데비 원래 디센트럴라이즈드 애플리케이션인데, 그게 아니라 무슨, 뭐, something, 무슨 펀지 플랜? 이런 식으로 데비를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이유가 이더리움 위에다가 별의별 이더리움 위에다가 정말로 창의적이고 유용한 아이디어도 많지만 정말로 이상한 아이디어도 많다고 했는데 매치풀은 뭐냐면 블록체인을 사용한 온라인 데이팅 플랫폼. 데이팅? 틴더 같은 거야? 진짜? 어떻게 하지, 그거를? 재밌겠다.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야 왜 그걸 굳이 블록체인에 해야 되냐고. 몰라. 이해할 수 없네. 매치. 이해가 불가능하지. 근데 뭔가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한번 찾아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뭐. 근데 매치풀이 아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잘 봐. 블록체인은 벌써 이제 공돌이들의 패러다이스잖아. 이거는 기계와 막 금융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의 패러다이스인데 여기 이 산업에 블록체인 산업이 여자가 몇 명이 될까? 그러면 매치풀이 돈을 좀꽤 많이 벌었는데 아, 뭐 진짜? 그래서 일단 여자가 없는 산업에서 그걸 했다는 게 신기하긴 해. 뭔가 핵심 아이템일 그런 것 같긴 한데, 매치풀? 찾아봐야겠네. 나도 근데 이또또또 여담인데 또 흘러갔는데 너 틴더 말고 예전에 그라인더라고 우리가 생각나? 그라인더? 나는 형처럼 이성에 관심이 많이 없어서. 아, 어쨌든. 아, 네. 여러분, 틴더 혹시 아시면 그 데이팅 어플인데 그라인더라고 동성애자분들을 위한 데이팅 어플이 있어요. 틴더 전에 있던 거 매치메이킹 해주는 건데, 근데 나는 몰랐는데 그라인더가 틴더 나오기 5년 전에 존재했대. 아, 진짜? 어마어마하게 이전에 존재했던 거야. 아, 이거 재밌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왜 그라인더가 그때 존재했냐 물어보면 이제 서브컬처들이 혁신이 빠르잖아. 맞아, 맞아. 그거지. 그래서 동성애자분들이 파트너를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라인더를 틴더가 나오고 5년 전에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매치풀도 약간 나는 몰라 뭐 블록체인을 서브컬처라고 생각을 한다면 매치풀이라는 거가 만들어졌지 어쨌든 매치풀이 만들어졌는데 이번 주가 매치풀 아이쇼를 했어 아, 많이 벌었어?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진짜? 아니, 그렇게 생각보다 재밌는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벌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이쇼가 끝나고 난 뒤에 1일 뒤에 갑자기 레딧에서 이상한 메시지가 돌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매치풀 공동 창업자가 자기는 사퇴를 하고 나갔어. 아, 진짜? 대박. 나는 매치풀에 더 이상 연관이 될수 없다 하고 나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근데 너네 아이쇼 자금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매치풀에 연락해봐 이렇게 된 거야. 와, 오케이. 그래서 매치풀 멀티시그 지갑에다가 아이쇼 자금을 몰아 넣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멀티시그 지갑에서 돈이 나갔던 거야. 그래서 왜 나갔냐? 도대체 이 돈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이 CEO가 빼돌린 거냐? 이런 말이 많았거든.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들은 바로는요, 준재인이 매치풀 크게 문제는 없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서 뭐 금으로 바꾸는 그 과정을 하고 있다던가? 그러니까 ICO 그걸 그대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들고 있잖아. 그럼 가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진짜 그 ICO 그게 안전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금이나 아니면 좀더 고정적인 가치를 가진 걸로 바꾼다고 들었어. 오케이. 좀뭐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뭐 네. 매치풀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그라인더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옛날에 재밌는 아이디어였는데
항상 신기술이 나오잖아요. 블록체인이든지 뭐든지. 그러면은 그거를 가장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보면은 현재 시스템이랑 가장 마찰이 많은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범죄자, 그다음에 마약 거래, 성매매 이런 데 정말 많이 쓰였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현재 있는 시스템이랑 인터넷이랑 뭐 이런 시스템이랑 가장 마찰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 기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라인더 같은 경우도 형이 성소수자잖아. 성소수자들은 워낙에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형 말대로 틴더 같은 데이팅 앱을 진짜 누구보다도 빨리 쓰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항상 어떤 기술이 이제는 앞으로 뜰까 하는 걸 보면은 예를 들면 뭐 지금처럼 좀 현재 많이 인정받고 있지 않거나 현재 시스템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범죄자, 뭐 약간 성소수자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쓰느냐 보면은 미래에 어떤 기술이 이제 좀 핫하게 될까라는 걸좀 짐작을 할수 있다는 재밌는 기사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도 좀 참고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그 다양한 다양한 곳에서 곳에서 쭉쭉 다양한 그런 서클처에서 아이디어들을 모아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블록체인에 도입을 해본다든가 그런 것도 새로운 그런 것도 새롭게 아이디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그리고 잠깐만 권혁길님이 비트코인은 안정화되고 있나요? 그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가격은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면에 있는 지금 이제 세그윗이랑 언리미티드 같은 프로토콜 관련해가지고 좀 근본적인 문제는 안정화가 되고 있는 추세가 없어요. 더 이제 심해지면 심해졌지. 네. 그래서 가격은 일단은 130만 원 이상 138만 원대로 막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본적인 레벨에서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숙제가 너무 많아서 안정됐다고 보기는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너는 안정화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격은 안정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상은 그런 거고 그 이면에 이제는 어떤 게그 현상을 일으키고 있냐 보면은 지금 그 세그윗 문제가 아직 확실히 안 풀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불안정성이 엄청 크지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안전하다고 할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격만 보시고 그러시면 안될것 같고 안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안정됐다고 생각합니다. 맞지. 가격하고 안정돼 있는 거. 그러니까 펀더멘털적으로 안정한 거. 예를 네. 들어서 비트코인이 뭐 20년 이후에도 전혀 문제 없을 거다. 그거랑은 별개의 문제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현상이랑 항상 그 원인이랑을 항상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정됐다가도 확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이제 현상이 악화됐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근본적인 현상들이 악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좀 분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제이님, 저희가 get 1.6은 뭐냐면 get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에서 사용하는 커맨드 라인이에요. 그래서 뭐 이더리움 노드 자체에서 이더리움 노드에게 이런저런 거를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커맨드 라인인데 그게 1.6으로 업데이트가 됐다는 그런 블로그 포스트였습니다. 신동규님 안녕하세요. 네, 준제이님 답이 되었나요?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영원이가 세그윗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세그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세그윗이 비트코인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세그윗이라는 기술 자체가, 많이 창의적인 거여서 제가 봤을 때는 유용한 그런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덕이 궁금한 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무슨 차이인가요? 와우.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이더리움, 비트코인 설명을 드리고, 이더리움도 따로 강좌가 갈 거예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의 기능 있잖아요.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보면 돼요. 업그레이드 시킨 게 이더리움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막돈 거래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더 다양한 계약, 자동화된 계약을 성사시키는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 좀더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고요. 그러한 이제 플랫폼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거는 또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많을 겁니다. 다음, 어그의 상승이 빠르든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려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측 마켓이라고 1인 1투표가 이더리움, 일단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예측 마켓이라, 예측 마켓 플랫폼이고, 예측 마켓은 1인 1투표를 기반으로 한게 아닌, 1인이 1투표를 가지되 투표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걸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은 날씨가 좋을까? 라는 그거에 대해서 1인 1투표를 하지만 투표를 하고 난 뒤에 뭐 비가 올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상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면 비가 올 것이라고 확신을 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뭐 1,000만 원을 걸거나 뭐몇 억을 걸거나 이런 식으로 걸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돈을 좀 적게 걸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한 예측이 맞았을 때 내가 건 돈에 비례해서 반대쪽 돈을 나눠서 받는 그런 게 예측 마켓입니다. 뭐 토토 같다고 보셔도 좋아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분산화된 도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박을 하면 이제 정부가 잡아가니까 분산화시켜가지고 비트코인처럼 분산화시켜서 정부의 손이 닿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완전 도박이에요? 그냥 100% 도박인데 도박도 재밌게 쓸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걸 진짜 좋아하는데 아이디어를 나중에 한번 재밌는 것들 따로 모아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나 어글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미국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가장 좀 정치 쪽에서 문제가 많은 게어 이젠 그 지지율인가? 지지율 조사거든요.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인데 저는 이젠 예측 시장 어떻게 보면 도박인데요. 이거를 후보 지지율에 쓰면은 진짜 훨씬 더 좋은 이제 여론조사를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도박이지만 상당히 좀 긍정적인 거에도 쓸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설문조사 쪽이 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어거하고 주노시스의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 준재희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거는 답변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구글에서 Differences between Augur and Genosis, 어거와 주노시스의 차이점이라고 치시면 레딧 기사가 몇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손을 대고 싶지 않은 거는 어거 대표가 말하는 어거와 주노시스의 차이점과 주노시스 대표가 말하는 어거와 주노시스의 차이점이 달라요. 그래서 왜냐면 그두 개는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두개 회사의 그뭐 백서를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그 의견을 한번 구글 번역기로 돌려보시고, 그리고 영 궁금하시다 하면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는 어디서 접해서 정리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아, 뉴스 접하는 소스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아직 제 소스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 소스를 이번 주 안에 뭐 비디오로 아마도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페북 페이지에 가면 영훈이가 자기가 비트코인 공부하는 자료들, 그런 걸 올려놨는데 그거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셔도 되고, 뭐 많아요. 트위터, 블로그, 레딧, 뭐 스팀에 등등 많아서, 네,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저 하기 전에 신동균님의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고요. 공급 스케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는 신규 발행되는 양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총 2140년까지 2100만 개의 비트코인이 발행되는 기조인데요. 나중에 그래프는 또 보여드릴게요.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오프체인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팀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치어링 시어님이 루트스탁 얘기하셨고, 치어 뉴슈님이 진짜 제 칭찬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잘하세요. 근데 가장 이제 비트코인에서 가장 유명한 건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하려는 분들이고요. 상당히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이고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하려는 분들은 오프체인 스케일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그윗을 지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왜냐면 자기가 이걸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인센티브라는 것 자체가. 이걸 해서 많이 오프체인으로 많이 가게 되면 자기는 거기서 수수료를 먹는 사람들은 당연히 세그윗을 찬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센티브 관계를 좀 보시면 대충 어떻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더 명확하게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어님이 말씀하신 그 Raiden Network 같은 경우도 라이덴도 이제 이더리움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하는 거지. 아, 그래, 나 그거 모르고 있어. 그것도 알고 계시. 오프체인이라는 거는 똑같다라는 것만 일단 개념적으로만 알아두시면. 근데 기술적으로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 전 세계 네트워크에 이제 와이파이 속도도 다 다르고 이런 데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이거를 시스템화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워요. 기술적으로. 예. 네. 그것도 있잖아. 그 중국 같은 경우는 방화벽 뒤에 있잖아. 네, 맞아. 근데 방화벽 뒤에 있다 보니까 그 마인을 하는 것 자체에서 좀 장애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그 방화벽에 뭐 방화벽 어떻게 보면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그 방화벽을 뚫고 어떻게 그 송수신을 할까? 맞아, 맞아. 그거를 해결하는 것도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잖아. 그것도 정말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각자마다 다 인센티브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프체인 스케일링은 무조건 세그윗으로 가야 되고, 마이너 같은 경우는 블럭의 크기가 커질수록 자기가 수수료를 많이 먹거든요. 힘이 세지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온체인으로 가고 싶어 하고, 이제는 다른, 특히 개발자 커뮤니티들은 오프체인으로 많이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논란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스케일링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트코인으로 이제 망명을 잠깐 떠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알트코인 가격이 비트코인과 지금 반비례하는 거를 보고 있잖아요. 특별히 이더리움 같은 경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지만 이더리움은 아직 확장성을 고민할 크기가 안 됐어요. 하지만 이더리움도 사용자 수가 비트코인만큼 많아지면 확장성을 고민해야 됩니다. 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게 약간 행복한 고민 이런 느낌인데, 어떤 거냐면, 약간 이런 거랑 적절한 예일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고민 같은 거예요. 내가 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관하지? 약간 이런 고민이에요. 근데 그거는 돈이 많기 전까지는 할 필요가 없는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비트코인도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이걸 더 어떻게 더 키울까라는 고민이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제 20조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또 싸우는 거라고 또 보시면 돼요. 걸린 게 크니까.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이제는 다른 코인들도 겪게 될 거고, 다른 코인들은 이제는 아직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를 뭐 생각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놔둬도 뭐각 사람의 신경들 안 쓰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어요. 다른 시각에서 보면. 너 말한 그 more money, more problems 그거잖아.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더 불안해지고. 또 나는 이거 얼핏 들은 건데, 그 지금의 1메가바이트 같은 경우는 트랜잭션 하나하나가 일일이 다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뭐라고 하지, 서비스들 중에서 특별히 거기 그 블록체인 1메가를 많이 잡아먹는 게 있다면서. 나는 그래서 대부분이 사토시 다이스라고 들었거든. 아, 도박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 왜냐하면 누구는 막 지금 이쪽에서 저쪽 표까지 내 생계를 위해서 돈을 붙이고 있는데, 우리가 블락이 꽉꽉 막힌 거는 누가 도박 어플을 개발해서 도박 거래 일일이 다 기록하기 때문에 꽉꽉 막히고 있으니까. 그치, 그렇구나. 근데 이제는 비트코인에서도 여러분들이 또 이제는 보셔야 될게 비트코인에서도 오프체인을 사용하면 스마트 컨트랙트의 기능을 어느 정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아까 말했던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그 블록체인이랑 자기가 그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하려면 그 레이어랑 계속해서 동기화라는 정보 교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이제 세그윗 같은 게 생기면 트랜잭션 랠리어빌리티가 없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프로그램도 편하고 좀더 깔끔하게 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발자들 같은 경우 포텐셜 정말 크다고 얘기한 게 그런 문제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하드포크 해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태도가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약간 성장통 겪어보자,
이것저것 해보자 하면서 우리가 고치면 되겠지. 이런 태도 때문에 작년에 하드 포크를 했다가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더 보수적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었지? 이더리움 그렇고, 비트코인은 아는 거죠, 약간은. 그 개발자들이, 일단 뭐, 그, 걸려있는 돈 자체가 스케일이 다르고, 그리고 이 개발자, 그돈 액수 때문에 아니면 그 전통 때문에 개발자들의 태도 자체가 다르고, 이더리움은 그리고 딱히 말해서 코어랑 언리미티드처럼 나눠질 수가 없는 게, 이더리움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체 하나가 모든 것을 좌우하고 있잖아요. 그쵸. 이더리움은 그 비탈릭 뷰테린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황제가 있고 아래 쫙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르겠어요. 어떤 게더 효율적인 시스템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더리움도 이번 비트코인 사태를 보면서 엄청 많이 배울 거예요. 우리는 저걸 반복하지 말자.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것들 중에서는 아마 이제 이걸 전반적으로 가버넌스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의견을 모을 것인가. 기술적인 문제랑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견을 모일 것인가. 이거를 또 이제 프로그램화 해버리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조만간 ICO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거는 약간 가버넌스를 우리는 이렇게 해결했다. 비트코인의 문제를. 뭐 투표 시스템을 아예 만들어버렸다. 어떤 걸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는 이게 레슨이 돼가지고 더 발전된 코인들이 앞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물론 비트코인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잘 되면 더 좋은 것 강좌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질문 있으세요? 강좌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받고, 없으면 바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고요. 네, 다음번에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든지 그 다음에 좀더 이제 세그리게이티드 윗니스가 뭔가, 그리고 왜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살짝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왜냐면 오프체인 스케일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좀더 구체적으로 좀더 기술적인 내용인데 최대한 뭐 노력을 해서 쉽게 설명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끝나면 이더리움도 강의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플 같은 것도 재밌어요. 리플 같은 것도 재밌고 어거도 있고 할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는 최대한 이제 쉽게 하려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궁금한 걸 많이 물어봐 주시면 나중에 또 강좌 만들 때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많이 주세요. 너무 어렵다 싶은 거나 좀 너무 쉬운데 너무 쉬워요. 이것도 괜찮아요. 너무 좀 어렵게 해주세요. 이것도 괜찮고. 이해가 잘안 되시면 솔직하게 다 얘기해 주시면. 아, 이거 어렵다 하시면. 힘들지. 어려워도 포기만 안 해주시면 다음번에 최대한 더 쉽게 가볼게요. 치어디용 치어님 스크립트식을 하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거 제가 하나씩 답변을 할게요. 네, 신동규 씨님 어렵죠? 네,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접하시다 보면 쉬워지고, 저희도 지금까지 했잖아요. 강좌를 했잖아요. 근데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미래에는 돌아가서 저희가 강좌했던 거를 좀더 보강하고 좀더 쉽게 해서 이제 1편부터 쭉 보시는 게 아니고 질문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이제 그 질문과 답변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권혁길님이 아까 보스코인을 살수 있냐요라고 물어보셨는데, 보스코인 ICO는 제가 알기에는 5월 10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5월 10일에 살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그네님이 폴로니엑스 외에 추천 외국 거래소 소개 부탁드립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폴로니엑스 외에서 제가 추천하고 우리나라에서 쓸수 있는 거래소는 비트렉스라고 있어요. 비트렉스. 네, 자, 저거죠. 비트렉스 쓰시면 됩니다. 네, 신동규님 질문하세요. 이제는 질문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누구든지. 비트렉스 같은 경우는 폴로닉스가 제가 추천한 거는 이제 거래 볼륨 때문에 그런데 비트렉스는 좀 실험적인 면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폴로닉스에서 코인이 뭐 700, 200개가 있다면 비트렉스에서는 막 500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다양한 코인 수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웨이브스 코인을 거래를 하려면 웨이브스는 비트렉스에만 지금 등기되어 있거든요. 웨이브스를 폴로닉스나 하고 웨이브스는 사이가 좀안 좋아서
폴로닉스에서 그거를 등록 안 해준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이런저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질문이 있었어. 어떤 거? 한국 전쟁 나면 어떤 식으로 전쟁 화폐를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저 진지합니다. 한국 전쟁이요? 일단은 한국 전쟁 나면 그거 엄청 쉬워요. 그냥 외국 거래소에다 넣어 놓으신 다음에요. 비밀번호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은데. 그쵸? 그 비트코인 뭐 아니, 이건 좀 이상한 그런 거 하세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어떤 식으로 할수 있냐면요. 재밌는 게 패스코드라 그랬잖아요. 그런 거는 자기가 아는 단어 12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 옆에 있는 한국 건축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근데 제 생일이 그거 자기만의 코드를 적어 놓는 거예요. 90년 5월, 네, 아마 얘기할 필요 없겠다. 뭐 제가 만약에 70년대 생이면 70년 9월 31일이면은 얘를 그 주민등록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70페이지에 가서 아홉 번째 단어를 찾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정해놓으셔도, 그런 식으로 좀 재밌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 머릿속에만 있는 거는 누가 못 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블록체인에만 넣어놓으면 한국 전쟁이 나도 블록체인은 없앨 수가 없으니까요. 항공모함도 없앨 수 없는 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니까 핵도 없앨 수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잘, 비밀번호만 잘 간직하시면 될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초당 3회, 이더리움 몇번 거래 가능한가요? 혹시 초당 2,000회 가능한 건 없나요? 2000회? 지금은 없지 않나? 잘 모르겠다. 초당 2,000회를 하나 네트워크에서 돌린다고 했을 때, 당장 인터넷 속도가 그렇게 되는 인터넷 속도가 있나? 모든 노드들이 동시에 그거를 받아야 되잖아, 정보를. 일단 그거 한번 좀 찾아봐야 되네요. 그리고 치우경신님 아까부터 그 스크립시그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스크립시그는 이제 그 하셨었나요? 개발하셨으면은 이제 퍼블릭키 크립토그래피 아시나요? PK 뭐 퍼블릭키 공개키 암호. 네, 공개키 암호에서 자기의 이제는 프라이빗 키를 사용해서 전자 서명을 할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자기가 이제는 만든 퍼블릭키랑 같이 이렇게 전파시키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그거를 이제 스크립트 시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자 서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퍼블릭키랑. 이건 좀또 기술적인 부분이어가지고. 근데 그거 내가 봤을 때 스크립트 시그는 아니면 한 블록 안에 뭐 블록 헤더의 구조 그런 거 있잖아. 그거는 네, 추후에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치유 니응 시유님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잠시만 이걸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소개해드렸었는데 이 비트코인 이쪽에 가시면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잘안 보이는데요. 거래에 가면은 이제는 스크립트시그가 뭔지, 그걸로 어떻게, 이게 결국 전자 서명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문영훈이라는 사람이 맞다, 약간 공인 인증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시켜주는 절차예요. 이제는 공개키 암호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만약에 개발을 하신다면은 이 책에 보면은 정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꼭 만약에 그런 세부적인 게 궁금하시다 하면은 이걸 보시면 될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전자 서명이랑 자기의 퍼블릭키랑 그거를 합쳐서 이제 스크립트시그라고 만듭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확인하기 위한 거죠. 내가 이 돈을 쓸수 있냐 하는 거를. 네. 아, 확실히 저 책을 읽어본 사람하고 안 읽어본 사람하고 다르구나. 나 아직 저책못 읽었어. 이거는 네, 재밌어요. 근데 이거 좀 약간 프로그래밍적 마인드여가지고요. 기술자분들인데, 기술자 아니신 분들도 좀 고생하시면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아예 못 터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쯤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비트코인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책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아마 조만간 이더리움이도 출판이 된답니다. 이더리움 에 대해서. 이거 원래는 한국 책이 아니라 영어 책인데, 마스터링 비트코인이라는 책인데 번역본이에요. 코인플러그에서 감수를 맡고 이제 번역을 한 책인데 정말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또 나오면
저는 그 책을 무조건 사서 강좌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개발하는 가상화폐가 대중화되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대중화 못될 거라는 게제 생각이고요.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덩치가 크기 때문에 잃을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화폐를 만들긴 힘들어요. 화폐를 만들려고 하는 은행들은 거의 못 봤어요. 아, 만약에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화폐는요, 기본적으로 불법이에요.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 이외에 다른 걸 발행하잖아요. 불법이에요. 비트코인도 불법인데 그냥 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못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은행의 현재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정부와의 관계, 규제 같은 걸 봤을 때 은행에서 화폐를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능력이 있는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왜냐면 사람들이 안쓸 거예요, 은행이 만들면. 불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은행이 만든 거를 중국 사람들이 쓸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이제 통화를 하기는 더더욱 힘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글로벌한 화폐이기 때문에 그 가치 자체가 아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은행이 만든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은행들은 현재 있는 비즈니스 모델 있죠. 예를 들면 뭐 파생상품을 트레이딩 하는데 그 안에 이제 기록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돈을 아끼겠다. 그러니까 현재 비즈니스 모델에다가 살짝 얹어서 가격 하락을 하거나 이제는 비용을 감소시키겠다라는 인센티브가 가장 강하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블록체인이라 이런 거잘안 쓰고 DLT라고 많이 씁니다. DLT가 분산화된 장부 기술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DLT라는 말을 들으시면 아, 이 사람 은행이구나 하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이제 화폐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비용 감소 원하는 거지. 한국에서 거래하는 건다 불법인가요? 그럼 시우대용 시우님이 불법이라기보다 법이 없어서 그레이존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법이 지정이 안돼 있어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근데 아마 좀 전반적으로 그래도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인터넷 진흥원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계속해서 이제 블록체인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입장이 막 섣부르게 규제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인데, 그거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과연 대통령분이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계실까?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계실까? 남경필 옛날에 도지사가 옛날에 한번 말했었는데 그 사람은 좀 알고 계시더라고요. 블록체인을 해야 됩니다 이랬는데 결국에는 뭐 떨어지셨지만 예. 네, 그래서 좀 아마 꽤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시기는. 아, 이거에 대해서 저는 뭐 인문학적 배경이기 때문에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규제를 안 하고 있는 것도 맞는데, 정부가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과거의 구형 규제를 가지고 이 신형 기술에 적용을 하면, 그렇게 됐을 때더 이상한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이제 우리는 그걸 잘못 느끼는데, 이거 대표적인 예가, 옛날에 자동차가 처음에 도입됐을 때,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마차에 대한 규제랑 똑같이 했어요. 아니면, 텔레비전이 처음 나왔을 때, 라디오 방송국들이 텔레비전을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라디오 방송국 형식으로. 근데 그러면 당연히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나올 때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국가들은 은행을 규제해왔던 것처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블록체인 자체를 규제를 하려고 그 중앙 시스템을 규제하듯이 탈중앙형 시스템을 규제하려고 하는데, 많이 힘들 겁니다. 네. 네, 질문 언제든지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잠시만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아까 4개 은행들이 개발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똑같은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메시지로 입력드렸는데 각국 중앙은행 및 감독 기관의 승인을 얻는다. 그러니까 화폐를 만드는데 중앙은행이 화폐를 지금 발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승인을 받는다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그냥 뭐큰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달러를 발행하는 사람들이 뭐 승인을 해줘요. 우리가 승인해줄게. 약간 이런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혁신적인 거는 왜냐면 자기를 위협하는 거면 승인해줄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금융권 내에서만 쓸수 있는 화폐가 아닐까라고 좀 조심스럽지만 어느 정도 저는 나름대로 확신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인수님, 혹시 지금 질문 받으시나요? 네, 질문하시고요. 계속 질문해 주시고요. 제가 알려
제가 알기로도 김진아 이사가 국민의당에서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지지선언 아닌데, 뭐, 약간 안철수 쪽 피하시는 것 같던데? 그니까, 그 나와. 국민의당에 참가하시더라고, 아예. 그래서 그러면은, 안철수 씨가 되면 아무래도 좀더 규제 같은 부분은 좀 여유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 바로, 그게 약간 PR에 쓰더라고. 김진아 씨가 PR한 국민의당 그딱 로고 달고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규제에 관해서 사람들이 계속 하는 말 있잖아. 블록체인 자체를 규제하는 건 불가능하고, 온보드 오프보드 램프를 규제하는 건 가능하다고. 즉, 거래소들. 그쵸. 이제 온보드 오프보드가 현실 세계랑 접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 올라타고 내리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화를 비트코인을 바꾸거나 비트코인을 원화로 바꿀 때그 접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애플의 앱스토어를 규제하는 것도 이제는 정부가 하겠죠, 아무래도. 야, 너 이런 거 지캐시 마약에 많이 사용되니까 지캐시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은 앱스토어에 깔지 마. 약간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거래를 하면 좀,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수진님, 저희가 규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나 이더리움 규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것중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을 화폐로 볼 건가 아니면 금융상품으로 볼 건가가 있어요. 화폐로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거래 세금을 매기질 않아요. 비트코인을 뭐 구입한다거나 이런 거를. 근데 이제는 금융상품으로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뭐 어떤 다른 자산이랑 사고 팔때 항상 돈이 세금이 붙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힘들고 이제는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가장 크죠. 신조어님이 아까 가상화폐 세 번째 화폐는 어떤 것이 될것 같냐, 같나요? 라고 물어보셨거든. 아, 세 번째 화폐라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 말씀하시는 거지. 그죠? 네. 뭐 몇백 개가 있긴 하지만 가장 큰게 이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인데. 그거 알면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확신을 한다고 한 사람들이 있으면 거짓말이에요. 진짜. 이거는 확실할 수 있어요. 확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거짓말이다라는 건 확실할 수 있어요. 그 정도지. 이거는 아무리 누가 와도, 비탈릭 뷰테린이 와도 아마 못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세 번째가 뭐죠? 지금 세 번째가 아마 대쉬인가? 그건 마켓캡이잖아. 시장 총액으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시장 총액이 제일 중요하지 않다는 건 우리 알고 있잖아.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맨날. 네, 근데 지금 일단 시장 총액을 보면 리플이 3위고요. 근데 어차피 다른 기준이 없으니까. 리플이 3위고, 라이트코인이 4위고, 대시가 5위, 모네로가 6위, 7위가 이더리움 클래식, 8번이 네임코인인가? 9번이 어허?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결국에는 그 가치라는 거는 뭐 시장 논리에 따르면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긴 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또 버블이란 게또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더 초점인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번다기보다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어디에 투자할 거냐? 많은 다수의 사람들한테 정말로 큰 크기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제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쪽 코인이 제일, 그게 펀더멘탈 밸류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가격은 뭐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시총으로만 보면 그렇죠. 위에 르시나님이 애플페이, 네이버페이 등등 이런 화폐들이 점점 많이 나오는데 비트코인 등 영향이 없을까요? 영향이 지금까지는 없던데요? 근데 솔직히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비트코인을 쓰는 사람들이 지금 페이가 막 엄청 짜증나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페이도 꽤 괜찮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이미 개발이 돼 있는 데 있죠. 선진국들 같은 데서는 비트코인을 막 거래 수단으로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오히려 좀 시스템이 불안정한 곳에서 많이 쓰긴 하겠죠. 근데 페이 같은 게 엄청 쉬워지면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페이 편한데, 삼성페이 이런 거 편한데 왜 굳이 비트코인 써? 이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쓸 인센티브가 좀 낮아질 것 같긴 한데,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은 부분 쉽게,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 쉽잖아요, 이미. 페이팔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우리나라만의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막 공인인증서 짜증나 막 이러는데 중국만 가더라도 엄청 편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그렇게 큰 위협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전인수님이 비트코인의 세그윗이 도입되면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주요 메리트로 세워서 나온 알트코인이 위협을 받을까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개발하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충분히 받을 수 있죠. 왜냐면 겹치잖아요. 스마트 컨트랙트 우리 장점이다 했었는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너네가 잘하는 게 뭐냐 이제 우리 스마트 컨트랙트다 이랬었는데 만약에 그걸 비트코인에서도 해버릴 수 있으면 솔직히 자기네들이 말하는 그 가치가 상대적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나는, 말해, 말해.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이건 다른 얘기구나. 제 의견은 사뭇 달라요. 아. 저는 위협은 되지 않고, 왜 이게 위협이 되지 않는 이유는 블락 타임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블록체인 위에서 GPS를 트래킹하는 무슨 어플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런 말 자주 나오잖아요. 무인 자동차를 IoT나 무인 자동차를 블록체인 위에다 올려놓는다. 그리고 이것의 위치를 GPS로 트래킹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생성 속도가 늦다 보니까 이걸 거의 실시간으로 트래킹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또 같은 스마트 컨트랙이라 하더라도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을 쓰죠. 근데 이제 또, 네, 이것도 그럴 수도 있고, 오프체인에서는 그 블록 타임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오프체인에서는 줄이고, 나중에 기록하는 것만 비트코인에 해버리면 되니까, 약간 비트코인 약간 허브로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단은 위에서 채굴 관련해서 내가 좀 대답 드리고 있어가지고. 아, 이거 좀 얘기 답 듣고 싶어. 되게 듣고 네, 아는 사람이 비트코인 채굴한다고 5천만 원 투자해서 한 달에 200만 원 번다는데 사기라고 보시나요? 아, 이거 절대 사기가 아닙니다. 왜냐면 저 정도 벌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채굴에 대해서 채굴 투자하는 것도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좀 설명을, 쟤는 직접 채굴기 돌리고 있거든요. 제 채굴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되면은 말씀을 드릴 텐데. 채굴은 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사는 거랑 좀더 해칭의 효과가 있어요. 해칭의 효과가 있고 좀더 장기적으로 저는 보고 들어간 거고요. 저는 4천만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요. 빚을 내서 투자했어요. 빚을 내서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매달 지금도 갚고 있습니다. 갚고 있고 근데 저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돈좀 벌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채굴을 이제 클라우드 마이닝이 있고 너는 뭐야? 클라우드 마이닝이야? 아 저는 옛날에는 직접 사서 들어갔죠. 중국에다가. 네, 그건 나중에 좀더 자세하게 좀 재밌는 얘기가 많아서 근데 인터넷에 쳐보기만 해도 클라우드 마이닝 같은 경우는 원금 회수 불가능하고 이거는 그 클라우드 마이닝 하는 사람들이 남는 장사한다고 클라우드 마이닝은 피하라고 많이 나오거든. 그리고 제가 조심해서 말을 하는데 결국에는 최고위기도 제가 돌리고 있지 않으면 신뢰하는 제3자에게 최고를 대신 맡기는 게 되죠. 그쵸. 저 결국에는 그렇게 되고. 채굴도 자기가 직접 계산기 두들겨 보셔야 돼요. 전기세 얼마고 약간 이런 걸다 두들겨 보신 다음에 남의 말 믿으면 안 되고. 채굴 업체마다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좀 괜찮게 생각하는 대로 또 들어가셔야 됩니다. 채굴하면은 뭐 바로바로 나와요. 바로바로. 대부분 채굴하시는 분들은 채굴장을 들어가세요. 채굴장이 아니라 채굴풀, 마이닝풀에 들어가세요. 마이닝풀에 들어가게 되시면은 뭐 거의 매일매일 계속 돈이 따박따박 들어옵니다. 제네시스 마이닝으로 돈번 사람 별로 없다고 해. 그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가시려면 좀 직접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힘들긴 하죠. 요즘엔 좀 힘들긴 해요. 김동일님 질문. R3 컨소시엄에서 개발하면 은행 간 송금 가능하도록 만들면 비트코인처럼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R3 컨소시엄에서 은행 간 송금 가능하게 하는 게 저한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R3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똑같아요. 그냥 만약에 우리은행이 R3에 가입됐다고 생각을 한다면요, 그냥 우리은행이랑 뭐 미국의 JP 모건 체이트랑 그냥 얘네만
장부를 공유하는 거예요. DLT라고 했죠. 아까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라고 그래서 장부만 분산시켜서 자기네들끼리 공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송금할 때는 똑같아요. 그냥 우리 은행 가서 수수료 내고 하는 건데 수수료가 좀 싸지겠죠. 수수료가 좀 싸질 텐데 비트코인이랑은 좀 다른 특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막 누구나 계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은행 가서 만들어야 되는 유저 인터페이스는 똑같아요. R3로 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은행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런 규제라는 것도 그대로 있고, 만약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어디 막 한국에다 돈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뭐, 아프리카는 은행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도 처리를 못하고. 일단 R3는 기본적으로 은행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용을 하되 자기네들 안에서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뭐 겹치는 부분도 있죠. 물론 송금 부분에서는 근데 겹치지 않은 부분도 좀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퍼블릭 블록체인이랑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랑 특성을 좀 제가 강좌로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분명한 장점이 있어요.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엔 장단점을 보고 과연 어느 게 시대의 흐름에 맞는가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분명히 각자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시대의 흐름에 맞다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뭐 앞으로 해결해야 될 장애물도 많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은행의 DLT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있어요. 이것도 항상 그렇지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더리움 채굴은 GPU로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 이더리움에 투자를 안 했었어요. 확실하게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좀 무서운 게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채굴을 엄청 싫어해요. 이더리움 개발진들이 채굴을 없애려고 프루프 오브 워크에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로 길을 쓰고 가려는 상황에서 굳이 채굴로 갈 그게 없어요. 인센티브라든지 그럴 게안 생기더라고요. 저 채굴 해봤거든요. 짧게나마. 근데 뭐 이거를 GPU를 여러 개를 돌린 게 아니고 그냥 제 컴퓨터 GPU로 채굴을 해봤는데 해서 그때 얼마나 받지? 0.000004 이더리움을 2시간인가 3시간 돌려서 받고 난 뒤에 아 이건 아니구나 생각하고 접었어요. 그때 이더리움 1 이더리움 가격이 한 2만 원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네. 돈이 남지도 않고, 그걸 이제 한다고 하면, 네, 지금 POS 넘어가는 시점에서 이더리움 채굴하는 건 너무 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태님께서 R3는 코다라는 분장 원장을 따로 개발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랑 R3에서 사용되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오픈 액세스,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완전히 퍼블릭한 거고요. 이 코다라는 DLT 같은 경우는 그 주요 은행들한테만 그 접근 권한이라든지 장부 작성 권한을 아마 부여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거를 확실하게 신뢰를 갖고 있고 엄청나게 빠른 효율적인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의 집합이고 목적이기 때문에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신뢰가 없는 사람 전반적인 인터넷 관련 다수 간에 몇백 명 몇만 명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신뢰를 확보하는 거고 DLT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준의 신뢰가 있는 사람들 간에 더 신뢰를 높여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들어가는 이제 프로그래밍 자체가 아예 다르겠죠? 약간 여기는 보안은 어느 쪽에도 다 중요한데, 이 디자인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뭐 언어라든지 뭐, 네, 언어가 필요하겠죠? 네. 김동현님 이더리움 채굴하셨나 보네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결국엔 어차피 괜찮든 자기가 계산기 두들겨 보셔야 된다는 거, 네,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신동규님이 마이닝해서 10분당 뭐 10비트코인이 아니고 지금 12.5 비트코인이 나오는데 전 세계 마이닝하는 사람들끼리 나눠 갖는 건가? 이거 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그쵸, 이제는, 그니까, 10분당 12.5 비트코인이고요, 시민이 말한 대로. 그거를 이제 전 세계 마이너들이 다 나눠 갖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가 기여한 만큼 나눠 갖게 돼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GCash가 iOS에서 사용된다는데, iOS는 기본적으로, 피아트 커런시라고 그러죠? 원화, 뭐. 아니, 이거 iOS는 그거 아니야? 그 애플 iOS.
아니 그러니까 애플 페이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페이 같은 경우는 달러라든지 뭐 그러니까 기본 결제라는 거고요. 이건 아예 이 앱은 GCash를 쓸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아예 iOS 앱으로. 아,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내가 한 뉴스거든. 내가 말한 뉴스가 이건데, 내가 지금 찾아봤거든. 혹시라도 이게 새로운 내용이 있는가? 그러니까 GCash에서 iOS 쓸수 있는 게 아니고, iOS의 잭스, 아까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iOS, 아, 잭스라는 지갑이 있는데, 이게 안드로이드용도 있고, iOS용도 있는데, iOS용에서 GCash를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이 잭스, iOS용에 탑재를 했어요. 근데 이게 탑재를 하면 애플 개발팀에서는 이 어플을 애플 스토어에 올릴지 안 올릴지를 결정을 할수 있는데 올리기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앱스토어에서 잭스라는 거를 허락을 했는데 잭스에서 GCash를 쓸수 있다 이거죠. 그 공부할 만한 책은 뭐 제가 여기 앞에 또 말씀 맨날 보여드리네. 이거 저희 사이트에 가시면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가시면은 제가 포스트를 쭉 보시다 보면 리딩 리스트라고 있어요. 그건 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가시면은 좀 초보자용으로 좀 책을 많이 저거 리스트를 쭉 해놨었어요. 계속 또 많이 추가시켰는데 많이 추가 못 시켰는데 거기 가시면 기본적인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저는 첫 번째 만에 처음 하시는 분은 코빗의 김진아 이사님이 쓰신 그 비트코인 가상화 혁명인가 그 책을 엄청 추천드립니다. 그게 엄청 좀 기술적이지 않은 부분에도 정말 좀어잘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 저도 그 책으로 처음에 공부를 했고 그래서 그책 보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만약에 개발자시거나 수학 쪽 백그라운드가 있으시면 죄송해요. 이거 항상 맨날 너무 많이 들었네요. 네, 이거 꼭 보시고요. 야, 우리 이거 무료 홍보해주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백서도 있어요. 리딩 리스트에 있는데 그 백서도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프리세일하는 현대 DA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DSC가 뭐야? 현대에서 나온 코인. 진짜? 요. 야, 나 미안. 뭐지? DAC가? 에? 현대에서 코인을 냈다고? 안될것 같은데요? 왜? 현대 이런 거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잠깐만. DAC?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겠네. 사이트가 어디야? 아, 기타보다 없고 화이트페이퍼도 없고 뭐 에휴. 저 얼마 전에 현대 다니는 분, 다단계래요.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대, LG, 삼성은 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승부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 그쵸, 예, 그거는 뭐, 할 수는 없죠. 그냥 삼성은 조금 더 잘하면 영업이 몇천억 바로 늘리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아, 미치. 여러분, 정말 이거 주변에 많이 퍼뜨려 주셔야 되는데요. 저런 거좀 주변에 많이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게 돈 많이 뺏기는 수가 있어요. 이러시다가. 삼성 LG 코인. 아, 저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LG가 들어가면 아예 안 좋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LG는 약간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현대라서 깜짝 놀랐네, 나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자체가 사기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그 몇몇 이 암호화? 크립토그래피를 이해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트코인 코드를 볼수 있는 사람들은 이게 사기가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저도 뭐 2009년에 누가 와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다고 말했으면,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는 8년째 비트코인 신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ICO나 뭐든지 새로 시작할 때, 이게, 그러니까 배경조사가 매우 중요하죠. 배경조사 중요하고 기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한번 보여주고 물어보는 것. 맞아요. 그래서 뭐 자기네들끼리 김도훈 IoT에 쓰인다고 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핵심은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이 쓰면 쓸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요. 막 어떤 사람이 독불장군처럼 그게 IBM이라고 할지라도 애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코인 만들어서 쓰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와 정말 좋다. 엄청 능력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코드 베이스가 정말 뛰어나면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고 우리가 이거 쓰자라는 것에서 가치가 생기는 거지. 어떠한 이젠 금융기관이 딱 했다 한 그렇게 가치가 생기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네, 좀 어차피 IoT에다 적용을 하고 싶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현대든 뭐 누구든 뭐막 AI 비서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하고 싶을 건데 아마 못할 것 같은데요. 솔직하게 그건 한 99%도 아마 못하지 않을까. 아, 치어디형 시은님 그 답변이 너무 통쾌해. 바로 답변해 주시고. 맞아요. 정말 많아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라이트. 그러면 자, 여기 이쯤에서 그만두고 저희는 네. 공지사항 한 번만 두번두개한 번만 더 드려드릴게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페북 페이지에 블록체인 실시간 뉴스 업데이트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부터는 일요일 9시가 아닌 목요일 9시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스케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항상 그러듯이 이거 보시면서 쇼뭐 개선사항 뭐 레이아웃이 좀 이상하다 뭐 들어왔을 때 로고가 뭐가 있단 것이 다 있냐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개선사항이나 질문 있으시면 항상 물어봐 주시고요. 저희도 항상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고, 저희 쇼를 어떻게 발전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토론도 많이 하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에게 가치가 되는, 네, 가치를 계속 드리고 싶은 거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면 여러분에게 유용한지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천사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뭐, 가만히 안 있겠죠? 가만히 안 있겠고, 이제는, 그러한, 미국 연방준비은행인가요? Federal Reserve에 대한 반감으로도 많이 생겼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쓰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효율성이 좋아서 쓰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좀 자유 뭐라고 하지? Libertarian? Libertarianism, yeah, libertarian, 자유주의. 자유주의 때문에 쓰시는 정부에 간섭받기 싫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금융 권력을 갖겠다, 되찾겠다. 약간 이러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미국 쪽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생겨난 거고요. 그 백그라운드 자체가 맞습니다. 나는 뭐 정부의 간섭이 정부가 나쁘다고 생각은 한 자유의지론자, 자유주의자인데. 영상이 순서대로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나는 이렇게. 아, 네. 그거를 설명을 할게요. 왜 영상이 순서대로 올라오지 않냐면, 저희가 지금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뉴스 부분이 있고, 강좌 부분이 있고, 최종적으로 질의응답 부분이 있는데, 뉴스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영상을 찍고 2주 후에 뉴스 부분을 올리면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상 촬영하고 난 라이브 스트리밍 하고 난그 다음 날에 뉴스를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질의응답이 그 다음에 가장 가치가 있겠다 해서 질의응답을 그 다음에 올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올리 아그 강좌 부분을 올립니다. 왜냐면 강좌는 두고두고 계속 보셔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김정은, 제가 김정은이라면 사겠죠. 당연히 사죠. 지캐시 막 사고, 이더리움 막 사겠죠. 아, 실제로 북한에서 비트코인 받는 데가 꽤 있어요. 네. 그리고 나그네님, 제가 이제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안 돼. 재생목록 개편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막 5-1, 5-2 이렇게 나와서 순서대로 안 보셔도 되고, 그냥, 네, 새로운 거 뜨면 새로운 거 나왔다고 올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 한 가지 이해해 주시면 좋은 게 저희가 지금은 막 여러 가지 포맷을 좀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이렇게 좀 정리가 좀 되지 않지 않을까. 좀 정리가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최대한 많은 걸 해가지고 일단 괜찮은 걸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아이디어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많이 얘기를 해 저희 여러 가지 시도하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도 체제를 잡으려고 하겠습니다.
아, 방송은 저희 이제부터는 목요일 날 오후 9시에 라이브 방송 합니다. 그럼 나그네님이 그럼 블락 이름을 아예 번호를 그렇게 붙이는 게 어떠냐 이러는데. 근데 블락은 이제 무의미한 게, 블락을 보면 사람들이 꼭 그걸 다 봐야 된다는 압박감이 느껴지잖아. 방송은 매일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저희 둘이서 같이 방송하는 건 일주일에 1회를 하고, 그리고 저가 이제 뭐 저나 영훈이가 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무작정 따라하기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을 친숙하게 만 아니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을 친숙하게 만드는 게 저희가 이루고 싶은 목표예요. 재밌게 이게 하고 싶은 겁니다. 막 강자가 다가니 이론으로 이해를 해도 비트코인 한번 송금 안 해보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뭐 비트코인으로 물건도 살수 있고 뭐 도박도 할수 있고 할수 있는 게놀수 있는 게임도 할수 있고 할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한 번도 안 해보셔서 그런 거를 하나하나씩 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강좌를 하는 이유는 이게 비트코인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딱 확실한 기준을 갖고 보시지 않으면은 완전 난장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기본적인 이제 이론적 프레임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그거를 좀그 어려운 개념들은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그래서 그거를 좀 최대한 좀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좀더 재밌게 보시려고 하는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